자, 그래서 어, 안 켰네. 아니 뭐 이거 뭐 읽으면 다 아는 거 뭐 재미없잖아 지금. 고등학교 영어를 해야지 좀. 아, 이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구나. 아, 이런 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구나. 얼마나 재밌는데. 약간 지적 이 자극이 된단 말이야. 지적이나 당해는 그만 깐죽거리고. 자, 그래서 도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치라는 말을 들으면 어, 정상적 순서, 그동안 배웠던 누가다, 무엇을, 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뿌려주는 거 맞습니까? 뭐 이게 여기에 따라서 뭐 5형식이니 뭐 1형식이니 했던 것들을 벗어난 거, 바꿀 도자에 위치 치자를 쓴다 했습니다. 도치란 정상적인 뭐 I go to school 뭐 이런 게 아니라 to school 이런 식으로 뭔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먼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걸 보고 도치라는데, 거기에 종류에는 부사 when, where, how, why, 특히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도치되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under the tree 이런 말로 시작한다. 예문어 under the table 했고 주어 동사가 아니고 뭐가 보이냐면 동사와 주어가 보이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도치, 이 문장을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상한 보이네, 그치? 됐습니까? A boy sings under the table이었죠, 원래는.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a boy, 그 다음에 동사 sings,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under the table. 이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under the table 하니까 sings도 같이 딸려나간다. 근데 a boy 안만 길어봤자 he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 under the tree he sings 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이게 좀 이따 다룰 내용이고 그게 다예요, 여기 나온 내용.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도 마찬가지 뭔가 끌고 나간다 했습니다. never did I meet him은 원래대로 하면 I I never met him이 된다 했죠. 이게 도치되지 않은 문장이었어. I never met him. 난 절대로 그를 만나지 않았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도치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로 나는 그 사람 안 만났어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I never met him은 나는 그를 절대 만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인데, never did I meet him은 절대로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도치 전체가 이 강조에 속하는 거예요. 약간은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도 시키 색다른 느낌을 주면 좀 더 상대방에게 색다른 느낌으로 전달이 될 거고, 그 색다른 느낌이 좀 더 강조되어서 좀 더 강한 느낌으로 뇌리에 각인되겠고, 상대방이 뭐 그러니까 졸다가 계속해서 누가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으면 이제 뭐 신동이처럼 막 졸고 있는 거죠. 졸다가 갑자기 never did I meet him 이러면 잠이 확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카톡을 좀 보내놨었어요. 됐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하고 나서 카톡을 좀 보겠는데요. 자, so하고 neither는 둘 다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도치에서 설명하는 so랑 neither는 마찬가지로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그럼 다른 뜻도 있나요? 다른 뜻도 있지, 당연히. 어, 얘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 자. so하고 neither 뭐 다른 뜻으로 쓰는 거 먼저 살펴보면 어떤 말부터, 이거부터 하지 뭐. A하고 B가 대화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대화. I am hungry 이랬어. 험블이. 그랬더니 B도 지도 배가 고프면 I am hungry too 이러든지 뭐하냐 too 하든지, 아니면 뭐 또 me too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I am not hungry 이랬다 치자. 근데 B도 배가 안 고파. 그럼 뭐라 그런다? I'm not hungry. 그 다음에 뭐? 그렇죠. either 했죠. I'm not hungry either. 또는 뭐라고도 한다? me 또 가네요.
Me neither 이렇게 합니다. Me neither. 자,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나 배고파. 나도 배고파. 험블이 여기 있네. 나 배 안 고파. 나도 배 안 고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e too 하더니 me n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요. 차이점은 이 to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할 때는 부정어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either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부정어가 있어야 되고요. not either를 합치면 not하고 either를 합치면 뭐가 튀어나온다? neither가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것도 사실 배우긴 했었죠. 또 이거랑 또 헷갈릴라.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얘 맨날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죠. 그쵸? 그럼 여기에 is다, are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쵸? 이거 한꺼번에 설명하는 이유는 뭐 to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세 단어 both, either, neither였어. both A and B는 둘 다 동그라미. 둘 다. 뭐 쓰는 다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both of 복수명사 both of my parents 이렇게 나의 부모님 둘 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뭐 그냥 쓰지 뭐 my parent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either A or B 하면 A와 B 둘 중 하나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도 쓰입니다. either of my 복수명사 나 이거는 이제 부모님 둘 중 한 명이란 뜻입니다. 나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은 얘는 both of my parents는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neither A nor B, A와 B 둘 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건데 뭐 다른 쓰는 방법은 neither of my parents 이렇게도 쓰입니다. 근데 여 뒤에는 뭐가 와야 되고 both A and B 또는 both of my parents 뒤에는 복수동사가 와야 되고 나머지는 단수동사가 와줘야 된다 했죠. 뭐 지금은 비동사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뭐 이 뒤에는 do가 들어있는 형태 나머지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라는 설명할 때도 뭐 neither나 either나 뭐 이런 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either 똑같은 either 있는데 이 either랑 I'm not hungry either 할 때 either랑 either A or B 할 때 either랑 또는 뭐 me neither 할 때 neither랑 neither A nor B 할 때는 다르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얘랑 얘랑 생긴 건 똑같은데 지금 문장 속에 넣었더니 어떤 구조 속에다 넣었더니 얘는 마찬가지로 아니다고요? 얘는 A와 B 둘 중 하나라는 뜻이고 얘는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뜻인데 얘는 A와 B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누면 지금 제일 먼저 배운 제일 사실 얘를 제일 먼저 여러분 배웠으니까 이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이거 순서대로 하면 이거 제일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지금 배우는 게 A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자 이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3 때 배우는 게 이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I'm hungry too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냐면요. So am I. 나도 마찬가지야라는 뜻으로 So am I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게 이게 도치라고 하고 있죠. 어느 부분 때문에 도치라고 하고 있다? 요렇게 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순서는 I am이잖아. Am I 하면 뭐 해야 돼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할 때 So am I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Neither am I 한단 말이에요. Neither am I 됐습니까? 뭐라고? 아 여기에 리더를 쓰지 않.. 아 이더를 쓰지 않냐고? If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더를 쓰고 싶다 이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이 표현의 목적은 간단하게 전달하는 건데 굳이 또 둘로 분리해가지고 Not either am I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Neither am I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깔끔한데 깔끔한데 뭐가 있냐면 조심해야 될 게 A가 이런 말을 해요. You're really handsome 이랬어.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So I am 이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인데요. 이거 배웠잖아 이거. 이게 뭐였더라? 확실히 진실로 진짜로 이런 뜻이죠. 자 이거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 참 잘생겼어 이랬어. 그랬더니 하, 내가 좀 그렇지 뭐. 야 너 정말 어떻다 이랬더니 하, 맞아 내가 좀 그래. 이겁니다. 이건 도치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가끔씩 어색한 부분 찾아라 이럴 때 분명히 요게 들어가야지 의미가 통하는 자리인데 요거를 딱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것만 있냐면 지금 이제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예로 들고 있죠. 근데 여기 만약에 A가 하는 말 I like it 이랬어. I like it 했는데 B도 it이 마음에 들면 so do I를 하겠죠. So do I. 여기 I like it이 왔다. I am hungry가 아니고 I like it 했다. 그래서 I like it은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도 그게 마음에 들어. 나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어라는 뜻으로 뭐라 그런다고? So do I. So do I. 만약에 여기에 A가 I am hungry가 아니고 I can swim 이랬다. I can swim 그랬다. 그러면 여긴 당연히 뭐라 했어? So can I 라 그랬죠. 됐습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얘가 I can swim 이랬어. 나 수영할 수 있어 이랬어. 그랬더니 B가 나도 할 수 있어 So can I 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I have met her before 그랬어. I have met her before. I have 그러면 뭐라 그러겠다? So have I 그랬죠. So have I.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딩들한테 하는 거 할게. 여러분들한테도 초딩들한테 내가 요즘 이제 중학교 올라갈 초딩들 6학년들한테 뭐라 하냐 문장이라 그러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얘들이 중1 때까지는 요것만 배우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비동사 하다시 양념씨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동사는 딴 걸로 뭐 바꿀 만한 게 없어서 그냥 놔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do나 does나 did가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양념씨는 뭘 보고 내가 조동사를 보고 양념씨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조동사 아니면 잘 못 알아듣으니까. 됐습니까? 양념씨, 양념이 들어가면, 야, 닭고기를 만들었는데 그냥 뭐 후라이로 먹는 거하고 양념치킨 먹는 거하고 맛이 완전 달라?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똑같아? 닭은 똑같잖아. 닭인데 뭐 여기 후라이를 하느냐 아니면 양념치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 맛이 살짝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수임이란 말이 있는데 수용하다란 말이 있는데 여기다 앞에다 양념을 살짝 뿌리면 수용을 할 수 있다가 되기도 하고 should가 들어가면 수용해야만 한다가 되기도 하고 일단 수용한다는 뜻은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중2 때, 중2 1학기 때 이제 뭘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have 플러스 pp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은 사실 동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이 네 가지가 다야. 지금 얘기한 도치도 여기에 뭐 so am I든지 so do I든지 so did I든지 아니면 뭐 so have I, so can I, so will I, so should I 이런 것들이 뭐 마찬가지로 그렇다. 뭐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뭐 I'm not hungry.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수영 못해라는 뜻으로 I can't swim 그랬어. 그랬더니 얘도 못하면 뭐라고 했다? Neither can I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Neither can I.
I don't like it 그랬으면 나도 마음에 안 들면 neither do I 하겠죠. neither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치 안 되면 하, 내가 좀 그렇지 뭐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다가 아니고 아 맞아 내가 좀 그래. 됐습니까? Okay, so am I 하고 so I am 하고 뭐가 다른지 또 알아. 이 책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됐습니까? Okay,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종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Okay, 그래서 뭐 she didn't break the vase and neither did I 하고 있죠. 그녀가 꽃병을 깨지 않았고 나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and 원래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안 배웠으면 요거 이 자리에 이거 대신에 and I didn't break it either 였단 말이죠. She didn't break the vase and I didn't break it either. 그녀도 안 깨뜨렸고 나도 안 깨뜨렸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안 하고 어 마찬가지로 안 했다니까 neither 하고 여기에 did 보이네 neither did I 라고 한다. 됐습니까? 나도 안 그랬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야 강조하고 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구문의 마지막은 생략입니다. 생략. 그러니까 생략이 수업으로 해보면 설명은 엄청 짧아. 별로 할 것도 없어.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1 때 내가 이제 뭐 조심하라고 했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치가 왜 안 돼? 아이, 워드가 워드 만드는 애들이 좋나 봐. 일을 안 해. 열었다가 다시 해야 돼? 껐다가 다시 해야 돼? 뭐 하는 동안 까먹었네. 어 그래 뭐 아주 간단한 거. 뭐 어디 틀렸다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이죠. My brother likes to go there and play with his friends. 뭐가 틀렸다? 아, 투 플레이입니까? 어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고 싶은 말 만약에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였냐 뭐였다 치면 나의 브라더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나의 그의 친구들과 함께 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생략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예를 조금 시원찮게 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노는 걸 좋아한다가 아니고 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he가 아이고 my brother he가 생략됐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건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만약에 브라더가 가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한다 였으면 그때는 여기에는 반대로 여기에 he likes to가 생겼으니까 그때는 또 뭐 이런 형태가 와줘야 되겠죠. 무슨 의미를 전달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생략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사도 대동사 대부정사 대부정사 얘기는 여기 없구나. 대부정사도 생략의 일종인데 자 그래서 공통 부분 생략이라고 합니다. We can live by ourselves and for ourselves. 그래서 뭐 cannot.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아, 이기적이 아니고 남의 도움 받지 않고도 살 수 없다는데 원래대로 하면 we cannot live by ourselves and for ourselves인데 ourselves 반복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버려도 된다. We cannot live by and for ourselves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As she was a girl, she liked playing the piano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 생략할 수 있다. As a girl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뭐부터 강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치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생략할 건데 강조는 총 네 가지 강조를 배울 거라 했어요. 부정어의 강조라든지 it, that 강조 구문 동사의 강조 it, that 강조 구문하고 동사의 강조는
뭐 동사의 경우는 무척 쉬웠고요. 숨어있던 두 더즈 디드를 꺼내갖고 앞에 갖다 놓으면 동사 앞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였고요. 자, 먼저 바로 나오네요. 동사의 강조.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강조를 따로 배우는 이유는 동사 이외의 다른 것들은 뭐를 사용해서 it that 강조구문을 통해서 하는데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가 안 되는 게 동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미 강조. 뭐 나는 거기에 간다 라는 말을 내가 진짜로 거기 간다. 뭐 내가 그것을 했다 라는 말을 내가 진짜로 그거 했어요. 야,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어? 신동이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그랬더니 네가 이 깨트린 거 맞아? 맞다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진짜로 제가 안 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때는 부정어의 강조 써야 되겠네. 절대 아니다 해야 되니까. 뭐, 오케이. 그래서 주어의 인칭과 수, 뭐 he냐 she냐 됐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또 시제, do냐 does냐 did냐 이런 것에 따라서 do, does 또는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며 정말로 꼭 뭐 really의 의미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o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뭔 소리야? 내가 진짜로 전달한다. 알려준다. Announce 한다. 내가 진짜로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여기에 do를 빼고 뭘로도 똑같다. I really announce 해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I really announce. 그 다음에 다음 거 읽어볼까요? John does set the alarm clock. Before he goes to bed. 조금은 잔이 뭐 알람 시계를 맞춰놓는다는데 그냥 맞춰놓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맞춰놓는다 이 말이죠. 잔 진짜로 맞춰놔. 자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really를 넣고 넣어서 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잔 really se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does가 사라졌으니까 set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앤이 진짜로 멕시코 음식 먹었다고 하고 있죠. 멕시코 방문했을 때. 그래서 애는 진짜로 멕시코 음식을 먹었었다. Did eat Mexican food. 언제? She visited Mexico.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별거 없네요.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시작한 김에 가지 뭐. 강조까지 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 2. 명사, 강조, 부정어 강조. 원래는 이제 챕터 두 개로, 포커스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명사의 강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냐?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강조할 수 있냐? 바로 그. 됐습니까? 바로 그 하면 어떤 두 단어가 떠올라야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단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기대명사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 I, 명사잖아. He, 명사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의 강조는 바로 그라는 용어 또는 제기대명사로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어의 강조는 나는 그것을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면 일단 부정문이죠.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진짜로 안 좋아진다. 전혀 안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다? 전혀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말 넣으면 부정어의 강조 또는 뭐 전혀를 넣어도 되고 또는 뭐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말을 넣으면 그게 부정어의 강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남아있는 문법 뭐 찌끄레기라 그랬죠. 그렇죠? 찌끄레기 같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명사 뒤에 또는 문장 끝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방법 1번 제기대명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사 앞에 무슨 뜻을 가진 바로 그 라는 의미에 가진 the very man the very book 그 매우 책이 아니고 바로 그 책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직접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제기대명사 썼을 때고요. 바로 그란 뜻일 땐 the very를 썼을 때겠죠. 그리고 명사의 강조 끝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My sister made this table herself. 됐습니까?
좀 이따 허셀프 여기 말고 어디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겠죠. 여러분들은 다른 위치에 넣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Any book that I have lost. 됐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뭐랍니까? 바로 그 책이죠. 누가 뭐 했던? 내가 잃어버렸던. 됐습니까? 이 책이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책이야. 좀 이따가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그렇죠? 아, 얘기할 거라고 좀 이따 얘기할 거라고. 됐습니까? 좀 이따가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herself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또 다른 위치에 있죠?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 놓고 읽어볼까요? Self made this table.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뒤나, 그러니까 my sister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 지금 강조받고 있는 게 누구다? my sister다. 그래서 그 명사 바로 뒤나 문장 끝에 넣으면 된다며. 됐습니까? my sister herself made this table 하든지 my sister made this table herself 이런 식으로 강조하든지. 그러면 이 제기대명사는 무슨 적용법이야? 벌써 이름에 나오듯이 강조적이죠. 생략할 수.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왜 만들었니? 그랬더니 그녀가 직접 이릅니까? 이건 어떻게 만들었니? 직접 만들었다죠. 그렇죠? 그럼 강조적용법으로 사용된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부사잖아요, 부사. 생략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건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야. 지금 문법이니까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한 거. 내용은 물론 좀 달라져. 하지만 문법적으로 얘가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고 수식어니까 수식어면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강조적인 용법 말고 뭐 예를 들어서 my sister likes herself 이렇게 하면 뇌정식 문장이야. 3형식 문장이고 my sister likes herself의 뜻이 my sister는 본인을 좋아한다, 자존감이 높다 이런 뜻이고 무슨 어로 왔어 그때 herself는? 목적어니까 그때는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적용법이니까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기대명사 두 가지 용법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숙어도 외워야 되고 있으니까 그녀 혼자서 by herself 그녀가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for herself without others' help 뭐 이런 거 기억나죠? 저절로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쵸? 저절로는 뭐였더라? of itself. 어? of oneself라고 왜 안 할까? 사물일 테니까 저절로 뭐 하는 거. he나 she가 저절로 뭘 하겠습니까? 뭔가 걔들은 의도를 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는 of itself고 of itsel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automatically로 바꿔 쓸 수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뭐 외워야 할 수고로 뭐 즐거운 시간 보내다 enjoy oneself도 있었고요. 혼잣말하다 talk to oneself 뭐 이런 것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이거 외워놔라 이러면서 인조이를 즐기다 라고만 생각하니까 인조이 원셀프는 뭐 자기 자신을 즐기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즐거 have a good time 이라고 그거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that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죠? 없죠. 그렇죠? 어 선생님 북 사물인데 위치 안 됩니까? 왜 안 되는데? 자, 이게 바로 뭐다? 몇 퍼센트에 98%로 that을 선호하는 경우. 100% that 써야 되는 건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저기에서 뛰고 있는 개와 보이를 봐라 할 때.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그건 that밖에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98%면 이제 선행사가 이렇게 the very, the only, 그렇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또 all, the first,
the best 이런 걸로 수식 받고 있을 때 선행사가 all이거나 something, nothing, anything, 무슨 띵띵띵이거나 또는 the very 됐습니까? the first 어? the가 계속 붙네? the best 최상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선행사에 있을 때는 뭐를 선호한다? that을 선호한다 근데 생략할 수는 있겠네 됐습니까? This is the very book I have lost.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겠죠. which는 되도록 안 쓰고요. 됐습니까? 자, 이런 거 왜 알고 있어야 된다? 니들 소수령으로 문장 써야 된다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 내신 잘 받고 싶다고? 어, 알겠어. 소수령으로 문장 써야 돼. 문제 배점 5점 이상씩이야. 어? 두 문제만 틀려도 벌써. 알겠습니까? 소수령 문장 써야 된다니까. 그리고 특수구문에서 배운 것들이 소수령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도치라든지 강조 이런 것들. 특히 도치, 부정어의 도치 이거 1학년 때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에 강조하고 싶으면 뭐 아니다라는 얘기하는데 어찌 아니다 그러면 돼? 전혀 아니다 또는 도무지 아니다. 어 그거는 그냥 이제 never도 물론 맞아 never도 부정어를 강조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다루진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혀란 뜻이 뭐다? at all, not at all 배웠죠 통째로 at all이 전혀란 뜻이고 in the list가 도무지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not at all, not in the list not at all, 뭐 not at all이든 not in the list든 not을 강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I don't like it. 만 해도 되는데. I don't like it at all. I don't like it in the least.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전혀 안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난 전혀 놀라지 않았다? was not surprised at all. 그러니까 I was not surprised 해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내용 똑같단 말이야. 근데 좀 더 뭐 강하게 부인하고 싶다. 됐습니까? 나 안 놀랐는데 이게 아니고 나 전혀 안 놀랐어. 어? 이랬는데 됐습니까? 안 놀랐잖아 지금 동의 표정이. 그렇죠? 어? 이랬는데 동의가 그러겠죠. I was not surprised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list 나오겠죠. My grandmother could not hear what others say in the list. 한번 읽어볼까요? could not hear others say in the list. 오케이, 그럼 어디다가 밑줄 꺼놓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다가 밑줄 꺼놓겠죠? 그렇죠? 번호 몇 개 써요? 두 개 쓰겠죠? 몇 번인데? 2번이 뭔데? 오케이 자, 얘가 not이 있으니까 1번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not이 없다면 2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뭔데? 의문사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할매가 들을 수가 없대잖아. 그래서 뭘 들을 수 있어? 다른 사람, others는 other people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도무지 들으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궁금한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 맞잖아 할머니 못 들으니까 딴 사람이 자들 뭐라카노 할매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What are they talking about? 뭐 What are they saying?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 what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not이 없어지면 할매가 들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2번이 뭐예요? 관계사죠 그때는 in the list를 못 넣을 거고요. not이 없어졌으니까. 됐습니까? 들을 수 있다. 도무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도무지 난 수용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됐습니까? 도무지 전혀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과 잘 어울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not만 있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부정어는 선생님이 이제 not 이외에도 내 안에 not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 있죠. 그렇죠. 뭐 퍼뜩 생각나는 거뭐 있습니까? 일단 never 있을 거고. 그렇죠. few, little, without 이런 것들 있죠. 걔들도 다 부정어에 속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참 여기 뭐안 살펴봤는데 미안합니다. 잠깐만 다 전파지 페이지로 갈게요. 어려운 거 있나 근데? 뭐 프레지던트 다알 거고 뭐 며칠 남았어요? 80 며칠 남았다 그런 것 같은데. 애플리트가 뭔지 알죠? 모름 찾아오시고요. 유치해 본다. All the athletes training for the Olympics. 빙고. 빙고. 여기에 요 부분에 요렇게 하고 뭔 얘기할 것 같아? 퀴 스모킹 부분. 얘기할 게두 가지가 있는데, 퍼뜩 생각나는 거.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이게 가능한지. 됐습니까? 이게 가능한지. quit to smoke가 되는지. 됐습니까? 이게 되는지. 네, 된다고 쓴거 아니야. 됐습니까? 되는지. 얘기한 적 있잖아,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이 퀵 대신에 뭘쓸수 있는지. 됐습니까? 이제 때가 떠났다 딱 밑줄 긋고 뭔 얘기하겠다 그러면 아또저 얘기하려 그런다. 아, 벌써 12번째다 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정확하게 17번째 얘기했죠 이거.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이 관련된 내용 17번째 얘기하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아닌가? 좀 쉬셨네. 13번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만날 겁니다. related to. 됐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위에 해석이 있기 때문에 related to가 뭔 뜻인지 충분히 유추가 될 텐데요. All the courses related to American culture. Related to가 뭐예요? 뭐뭐와 관련이 있는. 됐습니까? 그리고 to 뒤에 American cultur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쵸? 그러면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그쵸? 나는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정말로 수강했다 하고 싶으면 all the courses related to Playing the piano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뭐다? 전치사의 to다. Related to play the piano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be used to 하고 같은 거야.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Look forward to 하고 같은 거야. Look forward to가 뭐였더라? 학수고대하다.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기대 표현.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I can't wait to see you.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라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시리즈 할때 얘기했던 거 아시죠? 뭐뭐에 있어서는 할 때, when it comes to 할때 to도. 막그막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마인드 스토밍이 돼야 돼 이제. related to 뭐뭐에게 관련 있는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는 보스턴에서 음악을 진짜로 공부하고 나는 그녀에게 너의 편지와 선물을 진짜로 주었다. 뭐 시제는 딱 봐도 알죠?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제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요새는 액시던트 대신에 인시던트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다 그러는데 INCIDENT 뭐 같은 뜻입니다. 같지는 않은데 같진 않은데 관련 있는 말이다라고 알아두세요. 아니요? 여기 있죠. Ryan has been looking for.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뭐라 부르고 요렇게 해서 뭐라 부르니까 합쳐서 부르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 현재 완료라고 그러고 요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 진행형.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 진행형.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요렇게 생긴 형태를 쓰겠죠. 현재 완료 진행형. Has been doing, have been do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며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Okay.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기억나지 않나요? Since, as 뭐 이런 거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죽는 거 나한테 목 졸리는 거지. 그 다음에 suitable 추측해 보세요. I know suitable 이거 이제 양복을 넣는 탁자죠. 아니야? 수트 테이블 아니야 이거? 예, 여기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있는 거 봐서 일단은 무슨 식 것 같아? 형용사죠. 어떤 식이겠죠? 됐습니까? Be suitable for라는 수거가 있으니까 찾아서 꼭 알아두세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 겁니다. Be suitable for 같은 말은 fit이 있고요. Will fit the job. Will be suitable for the job.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수거는 기억 아시죠? 그렇죠?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뭐뭐에 실망하다 which be disappointed at. 오케이, 나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necklace 뭐 있고요. 이것은 그녀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책이고요. 나는 영화에 전혀 도무지 관심이 없어. 자, 그 다음에 88. 설명할 게 좀 많은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교과서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파트를 잘 하려고 그러면 이전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영어랑 수학이랑 다른데 영어랑 수학이랑 완전 다른 학문인데 단 뭐는 문법이랑 수학이랑 영어의 뭐 듣기 말하기 어휘 뭐 독해 뭐 여러가지 파트로 나갈 수 있잖아 영어가. 그 중에 문법 파트는 수학이랑 비슷한 점이 뭐라 그랬어? 그렇죠. 위계적이라 했죠. 이전의 것을 모르면 다음 것을 모르는 걸 위계적이라 했어. 됐습니까? 유일하게 영어랑 수학이랑 비슷한 부분이 문법인데 그러면 이때 강조구문을 여러분 중3일 때 배우는 이유는 이전에 뭔가 어느 정도 쌓아 올려져 있어야지 이때 강조구문이 이해가 될 텐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서 알 수 있는 이때 강조 구문을 완벽하게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은 뭐다? 끊어읽기죠, 끊어읽기. 됐습니까? 뭐를 찾고? 주어 동사를 찾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 그러니까 일단 주어 동사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끊어읽기라는 건 또 그 이전에 뭘 쌓아 올려야지 끊어읽기가 돼요? 당연히 해석이 돼야 끊어읽기도 될거 아니에요. 끊어읽기 할때 뭐가 필요해? 주어 동사 찾고,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고, 여기 왜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해석을 하려 그러면 그 이전에 뭘 쌓아 올려야 돼요? 그렇죠. 어휘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장 기초죠, 기초. 그렇죠?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일 달라지는 게 뭐라고? 단어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그랬어. Related to, suitable for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Consequently가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Hence가 뭐지? 막 이러면서 Hence 막 이런 게 나오면 막 당황합니다, 그렇죠? So인데 그냥 그래서인데,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휘 위에 해석이 있고 그 위에 끊어읽기가 돼야지 드디어 이때 강조 구문이 이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쉬운 문장은 어휘도 쉽지 않을 테니까 해석도 잘 되고 그러면 끊어읽기도 잘될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얘도 어려워지고 급기야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이때 강조 구문도 틀리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기초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죠. 단어 공부 안한 놈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들 계시죠? 알겠습니까? 그냥 산소와 같고 물과 같다 그랬어, 단어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게 기초 체력이고 그전에 이제 요게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뭐 일단 뭐 빼고 다 강조 가능하다? 동사 제외하고 그리고 끊어읽기 한 토막들이 주어도 강조할 수 있고 목적어도 강조할 수 있고 뭐 when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다 강조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that 대신에 만약에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았으면 that 대신에 when을 쓰고. 됐습니까? 뭐 여기에 이제 주어가 강조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that 대신에 who를 쓰고 만약에 목적어가 강조받고 있다. who나 또는 whom을 쓰고 뭐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떤 물체가 강조받고 있다. 그럼 that 대신에 which, what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what은 못 넣습니다. which를 쓰겠죠. 그러니까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뭐이 that을 that 대신에 who도 될 때도 있고 whom도 될 때도 있고 which도 될 때도 있으니까 얘가 꼭뭐 같아? 관계대명사 같죠. 근데 절대로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요거만 딱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가지고 놀지 말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써놓고 얘기하지 뭐. 이렇게 써놓고 얘기하지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요렇게 생긴 거는 뭐였냐면요. 이게 제일 먼저 배웠어. It, that 강조 구문인가요? 뭔데 이거 도대체? 가주어, 진주어죠.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뭐 가주어, 진주어다. 이게 가주어, 이거 만약에 It, that 강조 구문으로 착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강조 구문을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은 얘 대신에 뭐가 강조받느냐에 따라서 뭐 바꿔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얘 대신에 뭘로 바꿔 쓸수 있을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를 봐야 되겠지. 그렇지? 얘를 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얘를 만약에 착각하고 있어. 그럼 얘를 뭐로 바꿀래?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닌 거야. 가주어 진주어인 거야,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my report that I handed in last week.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때 강조 구문입니까? 아니 이건 뭐 하는 놈인데 이거?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쵸? 그거 내가 지난주에 제출했던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이 대신 당연히 뭐겠어? 관계대명사 되신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이때 강조문. 이때 강조문 뭐, it was, 뭐 할까? 이거 왜 이때 강조 구문이냐? 는 her yesterday니까. 그래서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어 선생님 그러면 얘도 는 하고 I handed my report in last week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때 강조구문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 안 돼? 되잖아. 방금 내가 지금 얘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있었던 얘가 뭐란 얘기야? 인칭 대명사란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it을 넣어줘야 돼, 다시. 이게 만약에 이때 강조 구문이라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고, 생기게 되게 비슷한데. 됐습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다. 근데, 너무, 뭐, 내가, 아, 나 이거 도저히 구분 못하겠어. 도저히 구분 못하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얘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법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는 낼 게 많거든. 됐습니까? 하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됐습니까? 제일 문법, 아 뭐야, 그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제일 문법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뭐라고? 그렇죠.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무진의 거리가 많거든. 됐습니까? 생략 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응? 도치를 가지고 뭐, 도치를 가지고 동사의 형태? 뭐, 가능은 하겠고.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수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서, 수동의 관계냐, 능동의 관계냐에 따라서 뭐, 동사의 형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겁주려고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자꾸 까먹기 때문에, 니들이 까먹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은 주어, 목적어, 수식어구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고 동사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it was yesterday. 바로 어제였어. That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던 건.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강조의 대상에 따라서 뭐 사람이 주어가 강조받고 있으면 who, 목적어가 강조받고 있으면 who 또는 whom, 사물이면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었으면 which. 됐습니까? what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었으면 when, where에 대한 대답, where, how, why 등도 쓸 수 있다. 그래서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내가 제일 먼저 이 문장에다 설명하려고 뭐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어떤 질문?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표시해라. 그러면 Matt이랑 커피랑 at the cafe랑 yesterday 헤드 빼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강조받을 수 있을까?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헤드를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헤드 한번 쳐다보고, 그렇죠. 얘가 있는 거 보고 안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it 뒤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에 is의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it was Matt. 바로 Matt였어요. That 또는 who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어제 카페에서 뭐 커피를 마셨던 사람은 it was coffee. 바로 커피였어요. That Matt had.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은 이때 강조구문을 만났을 때 요렇게 잘 되면 아까 전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대요. that을 구분하는 거.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 위에 걸 안 봤는데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너무 티나고 이런 건 너무 티나 이런 것들은 너무 티나 이런 것들은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게 너무 티나. 근데 이런 것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때 그러니까 3번 예문하고 4번 예문은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게 왜 너무 티납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거의 100% 이때 강조구문이야. 근데 얘들은 왜 헷갈리냐? 뭐야? 지금 둘 다 공통점이 명사만 있잖아, 명사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관계사인지 이때 강조구문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그런 뭐 설명하다 일로 왔냐면 이때 강조 구문인지 아니면 딴 건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예문을 여러분들이 위에 문장 안 본 상태에서 It was coffee that Matt had at the cafe yesterday 이런 문장을 만났다. 그러면 이 대시 만약에 관계사인지 또는 이 위치가 관계사인지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다. 자 그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일단 결론적으로 얘들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왜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 뒤에 이게 있네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찾은 거야 얘가 that이나 which 뒤에 주어 동사를 찾은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뭐라고 주장하겠어 애들이 목적격 관계사라고 주장하겠죠. 그때부터 길을 잘못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목적과 관계사가 맞다 치면 생략도 가능하죠. 근데 얘는 목적과 관계사가 아니야. 애초에 관계사도 아니야. 이때 강조구문의 that을 지금 커피라는 사물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 쓸 수 있을 뿐이지 생략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데서 조금 정확하게 구분하는지 아닌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 예. it이랑 어울리는 걸 쓰세요. 됐습니까? 지금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선생님 주어가 매트가 여기가 뭐 이래서 스튜던트 이런 게 왔으면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가정법 과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it이랑 어울리는 놈을 써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popular actor 보이고 있고 returned the money 보이고 뭐 요거 외워야 될 수거죠.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based on이라는 거 또는 뭐 be based on 뭐를 근거로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니까 그럼 이게 fiction인지 non-fiction인지 궁금해 죽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살아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선생님 건강 걱정하나 또. 됐습니까? 죽지 않겠습니다. 픽션인지 넌픽션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의 스마트폰이었어. 그가 비웃던 사람은 바로 마이크야. 내가 성공한 건 바로 그였어. 비에서는 3, 4, 5 요거 있잖아요. 3, 4, 5 뭐 모르는 얘기 할 것 같아. 3, 4, 5 그 다음 뭐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3, 4, 5 뭐
강조되게 이전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근데 그건 안 할게요. 그래서 B의 1, 아, 3, 4, 5는 강조되게 이전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 보시고요. 그녀가 잘하는 사람은 바로 핀이다. 사람이란 단, 영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그녀가 어디 산 곳은 바로 이라켓이다. 예, 그런데 그 지금 특수구문 당김에 그냥 달리려고요. 됐습니까? 예? 나중에 읽어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강조였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책을 안 보고 강조 이렇게 써놓고 마인드맵을 그리라 그러면 뭐라 그럴래? 어, 이 that 강조 구문 있고 또 동사 강조 not at all 또는 in the list 그 다음에 the very 또는 무슨 무슨 self 라고 하고 얘는 뭐 명사의 강조 그 다음에 삼민제 왜 이라고 썼냐 부정어의 강조 이렇게 마인드맵이 그려져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동사는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 뭐 do, does, did 나온다 전혀란 뜻이다 도무지란 뜻이다 바로 그란 뜻이다 그다음에 제기대명사로 강조했을 때 생략할 수 있고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기적 용법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이게 지금 강조의 제기대명사는 어떻게 했니 직접 했다기 때문에 how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생략이 할 수 있어 하지만 I love myself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생략할 수 안 된다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도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도치란 일단 뭐할 도자에 무슨 치자 바꿀 도자에 위치 치자 됐습니까?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누가다가 아닌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두 가지를 또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이외에도 뭐 when, where, how, why 있지만 특히 where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제일 앞에 튀어나오는 도치.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이거 부정어에 끈끈이가 달려있다 그랬죠. 뭘 자꾸 끌고 나오고 싶어 해. 그렇습니까? 없으면 숨어 있는 거 막 꺼내서 들고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뭐 도치 구문은 평서문에서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는 구문 그러니까 누가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다였는데 하다가 먼저 나오고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가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가 되는 이런 특이한 위치 됐습니까? Does h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됐습니까? Does he homework in the classroom? Does he his homework? In the study cafe? Does he his homework?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물음표 막 붙이고 싶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 미안. 아, 내가 지금 잘못. Does James 차, 미안. Does James his homework? 미안. In the study cafe, does James his homework?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구의 도치는 부사구를 문장 후 앞으로 일단 where에 대한,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을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조됩니다. 도치가 강조 일종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study cafe에서 그는, 뭐, James는 그의 숙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does James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된다. James가 숙제를 한다는 표현을 does his homework, does James his homework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봤던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is이 만약에 your hamburger라면 here is your hamburger 이렇게 된다 했어요. 암만 길어봤자 하면 it is고요. 그러니까 다시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인데 그냥 주어가 아니고 뭐 인칭 대명사 뭐 제가 하는 말로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is it 하면 너무 묻는 느낌 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인칭 대명사로 했을 때는 is it 하면 지나치게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됐습니까? 다음에 it이 아니고 됐을 때는 원래대로 동사 주어 here is your hamburger. 여기에 당신이 주문한 햄버거 나왔습니다. There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There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 there is a car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자동차가 있다 이런 거. 이것도 알고 봤더니 뭐였다? 도치 구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도치 구문이다. 그래서 under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하고 있죠. 나무 밑에서 할배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말이죠. 됐습니까? 나무 밑에서 할배가 주무시고 계셨어요가 뭐다? Under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됐습니까? 자, 이거를 가끔씩 보면 있잖아. 이런 거의 존재를, 이런 게 있음을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이런 거 있건 없건 별 뭐 있건 없건 뭐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치라는 문법도 안 배운 애들이 이 문장 보여주면 뭐라고 해석하냐 나무가 자고 있었다고 막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많다니까 됐습니까? 뭐 분명히 under the tree는 나무 밑에서인데 됐습니까? 동사를 가지려면 지금 이게 under the tree는 뭐에 대한 대답에 불과해? where에 대한 대답에 불과하지. 그렇죠? 여기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지 누가 자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이 자고 있는 중이었다가 될 텐데 여기 분명히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가 먼저 튀어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거 도치 구문이다. 그럼 누가 자고 있었는지는 뭐를 찾고 나서 행동을 표현하는 말 뒤에 있다고요. 왜? 뭐 되었으니까? 도치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동사 앞을 맨날 봤어. 습관적으로 영어를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항상 어떤 동작을 나타낸 말이 나오면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면 얼른 어딜 봤냐면 앞을 봤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딜 봐야 되는 거야? 뒤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장대로 돌리면 뭐란 말이야? Under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원래 문장대로 돌리면 그렇죠. An old man was sleeping under the tree. 됐습니까? 근데 an old man 안만 길어봤자 he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 됐습니까? 비교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 이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동사 주어야 주어 동사야?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정상적인 순서로 해야만 한다. 그 설명 밑에 나오죠. There are two books. 책 두 권 있다. On the table. 이것도 도치 구문의 일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동사 나오고 주어 나왔잖아. 주어 동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있다란 표현 먼저 나오고 누가 있는지 뒤에 나와 있잖아. 기본적으로 순서가 바뀌는 게 도치 구문이야. 그 중에 특히 주어 동사의 어순이 파괴되는 걸 문법적으로 도치라고 하지. 그거는 도치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은 도치 구문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가 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땐 here he comes 하고 도치시키지 않고 다시 여기다가 표시하면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식어인데 부사인데 도치받아서 앞으로 갔고 동사 주어야 주어 동사야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지. 여기에 그가 옵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here come he comes here. 그가 온다 여기에 이거보다 여기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단 말이야. 강조하려고 앞으로 온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와서 동사 주어로 바뀌는 도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했던 애들 조금 모여있네요. 그렇죠? never, little인데 few 안 하면 섭섭하겠죠. few 그 다음에 hardly, seldom 하고 같은 말 r로 시작하는 말 했을 텐데 그렇죠?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부사였죠. r-a-r-e-l-y rarely 이게 이제 뭐 always부터 써서 우리가 빈도부사를 늘어놓으면 always usually often commonly usually 하고 같이 있는데 always 항상 usually commonly generally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없는 한 그 다음에 often 자주 그 다음에 sometimes 됐습니까? sometimes부터 슬슬 약간 부정적인 느낌은 들어 알았어? 하지만 부정어는 not은 안 들어있다는 얘기는 한적 없어 가끔씩은 한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뭐야 hardly, seldom, rarely 됐습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not은 없지만 not이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했었죠 그 다음에 never였죠 이런 것들이 문장의 제일 앞에 오면 그때 동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본동사가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d never seen so many people in a room 그래 나는 뭐 본 적이 없다네요 대각으로 표현했네 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방 하나에 그러니까 한 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건 본 적이 없었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절대 난 본 적 없어 하려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끊어 읽기 했잖아 그쵸? 그럼 선생님은 항상 뭐랑 묶어서 해? 주어랑 동사를 묶어서 보잖아. 그쵸? 좀 더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수를, 동사의 형태에 대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네버를 앞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거 무슨 문법이다? 부정어의 도치다라고. 문법, 특수부문 파트에서는 문법 이름이 생각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정어에 도치니까 그냥 지만 나가는 게 아니고 헤드 끌고 나가고 있죠. Never had I seen 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난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거 이제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고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어에 도치라고요. 됐습니까?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면 부정어에 도치가지고. 왜냐 요렇게 순서대로 맞게 써야지 뭐 애들 막 고민합니다 뭐 never I had seen 아 나 틀 never I had seen 써갖고 틀렸어 막 이릅니다 어 그래 그러면 틀려 됐습니까 never I had seen 하면 안 돼 never had I seen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마치 뭐 할 것처럼 만들어야 돼 물어볼 것처럼 됐습니까 근데 묻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난 본 적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자, 특수구문 설명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위계적인 그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여러분 과거 완료 알잖아. 그치? 현재 완료 알고. 그쵸? I go 할 때 go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슨 뜻이다?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럼 얘 도치시켜봐.
예, 그렇게 하니까 틀리죠. 왜요?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끊기지 않나? 그치? 그렇잖아. 그러면, 예, 부정어 도치를 하시오. 부정어 도치에서 서술형 문제 나왔어요. 이 문장을 부정어 도치의 문법을 적용해서 올바르게 쓰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왜 이렇게 프렌즈가 안 써지냐. 우리 엔드즈. 그 다음에, do I have a few friends. 거의 없어! 나는 친구가. 이렇게 도치가 된단 말이야.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래, How many do you have books야? 아니잖아. How many books do you have 할 거 아니에요. 덩어리 지어서 갈 거 아니에요. 끊어 읽기 배웠으면 써먹어라. 하듯이 few do I have friends가 아니고 few friends. 자, 내가 영어를 하는 사람을 생각해봐. I have few friends는 난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를 좀 더 색다른 느낌으로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거의 친구가 없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거의 나는 없어 친구 이러겠습니까? 맞잖아요. 응, 거의 없어 나는 거의 친구가 없어 나는 이러지 거의 없는 나는 갖고 있어 친구 이러겠습니까? Few friends do I have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좀 친구가 좀 대달라는 거겠죠. 응? 뭐 친구가 같이 이제 뭐 저기 분식집 가자 이랬어.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래. 그렇죠? 그러면 거의 돈이 없어 나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이렇게 부정어가 도치된다고. 거의 없는 돈을 나는 갖고 있어. 나는 돈이 거의 없어. 됐습니까? 여기만 하면 안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 좋은 설명이 있는지 있네. 잠깐만. 이거는 부정어에 놓치는 아닌데 알겠다. 좀 이따 얘기하자. 그래서 뭐 쭉쭉쭉쭉 있습니다. 설명? 응, 뭐 다 가지 뭐. 협상을 시도하는 봅시다. 요거 보고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Such a big dog. 일단 해석부터 물어볼까? 그렇게도 큰 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서치가 뭐 하려고 있는 건지 물어보겠죠. 예, 한글로 쓸게. 그렇게도 큰 게. 그럼 이 서치가 하는 일이 뭔지 묻고 있잖아. 어찌 어떤 게 하고 있네? 그쵸, 서치가 뭐 때문에 왔다?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해봐. 서치는 무슨 품사로서? 부사로서 뭘 꾸밀려고 왔다? 형용사를 수식하려고 왔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서치어 빅독 대신에 서치 빼고 베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한 적 있죠. 아,
그쵸. very를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so를 넣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저또 엉뚱하게 살짝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전에 수업했을 거 참 찾아보고 내가 물어봤을 때 탁탁 대답할 수 있도록. 서치 설명하면서 서치만 설명 안 하고 베리도 설명하고 소도 같이 설명하잖아. 그리고 뭐 날씨가 춥다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막 얘기하기 시작하잖아. 날씨가 매우 춥다. 그래서 근데 날씨가 매우 춥다라는 표현은 매우 춥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매우 추운 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 그 얘기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다섯 번째. 야, 근데 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한 네 번 설명하면 알아야지 이런 거. 아, 진짜. 일단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뭔가 일부러 좀 틀리게 썼죠.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day. 잘못 쓴 문장은? 아, 다 맞아. 어, 그래? 그치? 어차피 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문장에 이제 슬슬 뭔가 합니다. 얘 대신에 뭘 써도 되고,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네가 얘기했던 건 뭔가 잘못됐어. 네가 뭐라 하냐, 서치는 명사만 수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치가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 같은데, 아니야. 서치는 형용사를 꾸며주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다만, 서치라는 분을 모셔오려면 그 직장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모셔올 수가 있다고요. 소라는 분을 모셔오려고 그러면, 아무 때나 오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도. 어떤 조건이 갖춰 있어야지 소가 온다고요. 자, 베리는 어때? 알바도 뛰고, 됐습니까? 본캐도 하고 이러네요. 그래서 투잡하는 애죠, 얘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쏘는 걔랑 싸웠나봐. 꼴도 보기 싫대. 그럼 서치는, 아, 애가 막, 뭐 계약 관계인지, 뭐, 주종 관계인지, 노예 관계인지, 걔가 있어야만 오겠대. 알겠습니까? 하면서 서치어 했던 거 이제 또 되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시 위에 그 치즈케이크가 있고요. 그녀는 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뭐 시제가 각각 눈에 띄게 보입니다. 시제 잘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치. So do I. So am I. Neither do I. Neither am I. 하겠답니다. 됐습니까? So do I. 됐습니까? So am I. 뭐 물론 so can I도 있을 수 있고요. so have I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뭐 I를 기준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다 쓰면 뭐 so am I도 있고 so do I도 있고 so did I도 있고 so 뭐 will I, can I, should I도 있고요.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so have I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배운 순서대로 썼네요. 그렇죠? 배운 순서대로 썼죠. 그렇잖아. 네. 이거 몇 학년 때 배운 거라고? 중2 1학기 때 됐습니까? 너는 2학기 때였나? 그래? 이게 뭔데? 현재 완료 시제. 네. 알겠습니다. 아, 니들은 그래. 1학기 때 수동태하고 2학기 때 현재 완료했고 니들은 1학기 때 현재 완료하고 2학기 때 수동태했다. 뭐 그랬던 것 같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다 했잖아. 현재 완료도 했고 수동태도 했고 뭐 다 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보니까 대화체로 일단 설명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wants to take a rest. 그는 쉬고 싶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B도 so does she. 됐습니까? 그녀 또한 쉬고 싶어 해. 됐습니까? 그래서 she wants to take rest too. 됐습니까?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있나? She does too. 이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He wants to take rest. She does too. 됐습니까? 근데 she does too.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이건. 근데 이제 중3 되니까 이거를 so does she. 됐습니까? So she does가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so she does도 있을 순 있어. So she does. 그녀가 진짜로 그러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so she does겠죠. 뭔지 모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알았어, 알았어. 갔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so does she가는 so she does야. 만약에 A가 얘기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U였던 B가 됐습니까? 아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좋겠다. 이건 좀 이따가 바꿀 거고. 자, 지금 대화는 뭐라냐. 그녀가 널 좋아했는데. 이랬어. 그랬더니, 맞아. 그녀 진짜 나 좋아하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o she does. 란 말이야,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동치가 아니야, 이거는. So she does. 그녀가 진짜 그렇지.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so does she, so 아니네 여기는 이걸 넣으면 안 돼. So do I가 왔다 치자. So do I. 자 이번엔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녀가 널 좋아한대 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나도 그녀를 좋아해겠지. 야, 그 여자애 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어? 나도 걔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I like her too니까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치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진짜로 날 좋아하긴 걔 참 나 좋아하긴 하지. 맞아 맞아. 됐습니까? 이거는 so do I는 어 나도 걔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도치가 안 됐죠. 도치가 됐습니다. 도치가 되면 나도 마찬가지야 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여기서 다 설명하죠. 뭐 she doesn't like you. D-O-E-S. 됐습니까? 그랬더니 왜? 뭐 틀렸어? 맞잖아. 죽는다. 이때는 만약에 neither do I 라고 그랬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I don't like her either 라고. 야 그녀가 너 안 좋아한대 이랬어. 근데 나도 안 좋아하거든 이 뜻이야. 그러니까 not이 있으니까 또한 역시 할 때는 to가 아니고 either 쓰죠. 그쵸? 그럼 뭐가 보이냐면 not either가 보이죠. 그래서 neither 하고 도치. 여기에 like는 일반 동사죠. 그쵸? 그녀가 하는 행동이 일반 동사의 행동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 I랑 어울리는 일반 동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이거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자, 그 설명 다 했습니다. 여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neither do I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neither am I, 뭐 neither was I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I can't go to New York and neither can she 하고 있죠. 나는 뉴욕으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녀 또한 갈 수가 없다. 나도 못 가고 그녀도 못 가. 됐습니까? 자, 지금 배우는 문법이 사실 뭐 뭐긴 하지만 도치긴 하지만 이거랑 관계 없긴 한데 도치랑 관계 없긴 한데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다른 형태로 써서 이것도 써볼게요. 난 뉴욕에 못 가고 그녀도 못 간다는 표현을 지금 I can't go to New York and neither can she 이러고 있죠. 그쵸?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보통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I and she가 아니고 she and I 이렇게 한다고요. 눈치챘네 규현이. 근데 아 이렇게 해도 돼. 어 그렇지. 둘이 합치니까 완전해지네.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 뭐다? 지금 보이는 세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몇 명이 못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both A and B can't go 할 수도 있고 neither A and B can go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못 가고요.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neither can she. 됐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leader랑 여기에 있는 leader는 분명히 다른 leader야. 하지만 같은 표현할 때 쓸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뜬금없이 지금 여기에 지금 얘가 사용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할 때 이미 나왔으니까 비스무리한 거 여기다 또 갖다가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동사는 여기에 이제 he wants라고 했잖아. 일반 동사, 그러니까 문장의 비동사, 일반 동사, 뭐 조동사,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 일반 동사니까 she랑 어울리는 does가 왔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조동사 있네요. 이번에 조동사. 조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neither does she도 아니고 neither is she도 아니고 neither can she 하고 있다. 왜 neither can't she는 아니에요? 그러면 neither가 can't 보고 뭐라 그러겠죠. 야, 내가 벌써 not 가지고 있는데 네가 왜 can't 하냐? can 해야지. 이 안에 neither 안에 can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can't도 쓰면 안 돼요. neither can she 해야 됩니다. 그녀도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husband의 반대말이 뭐냐 이런 거 찾아오라고 그러면 쪽팔리죠. 뭐 특별한 거 없네요. 피오나는 브랜든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해. 우리도 또한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지 이거? 브랜든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는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으면 나도 또한 그럴 수 없었다. 그럼 내가 또한 그럴 수 없었다는 얘기는 풀면 그렇죠. 그녀가 참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어? 이건 왜 앞에 없었지? 자, 부분 부정 전체 부정도 찌끄레기로 남아있네요. 부분 부정 전체 부정 부정 전체 부정
말고 이거 하자. 자, 읽어볼까요? Everyone likes her. 그 다음 계속해서 Everyone doesn't like her. 그 다음 또 Not everyone likes her. 뭐 해석 어렵지 않죠. 예, 이거는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이런 뜻이야. Not everyone likes her. 알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뭐 전체 긍정이라 그래요, 이거는. 전체 긍정. 됐습니까? 그러면 everyone doesn't like her는 뭐라 그러겠어? 전체 부정이죠, 전체 부정. 전체 부정.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한다고 한 거죠. 전체 부정. 그리고 not everyone likes her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거 아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겠다? 부분 부정. 됐습니까? 다 안 좋아한데 everyone doesn't like her. 됐습니까? 근데 not everyone likes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어? 근데 거기서 봤던 거네. 그치? 이거 뭐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지. 그치? 그쵸?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가 됐네. 됐습니까? 자, 부분 부정은 전체 긍정 앞에 not을 넣으면 뭐가 된다? 부분 부정이 된다. 한번 더 해볼까? 하나? 한번 더 해볼까? 얘는 당연히 레드라고 읽어야 되겠죠, 레드.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I read not all the books. 됐습니까? I read not all the books. 그럼 이거는 I don't read all the books. 아, 미안. 이거 didn't 해야 되네. 미안합니다. 비교하려면. I didn't read all the books. 됐습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 리드인데, 리드. 아, 모든 책을 다 레드인데 참 모두 다 읽었던 건 아니다. 내 책 다 읽었던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I didn't read all the books. 그렇죠. 난 모든 책을 다 읽지 않았다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 부르겠어? 전체 부정. 얘를 보고는 부분 부정. 이렇게 해볼까? I read all the books. 나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 얘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죠. 전체 긍정을 만든 말 앞에 뭘 넣으니까? not을 넣으니까 뭐 된다? 부분 부정이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everyone이 만약에 not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는데 여기에 every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 앞에다 not을 넣으니까 부분 부정이 된다고.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이거 이제 문법 시간에 이렇게 배웁니다. 뭐 전체 부정이니 부분 부정이니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전체 부정인지 그 뭐 부분 부정인지 뭐 해석을 써라 이런 시험 문제를 치는 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 내용 파악을 똑바로 했냐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그니까, 분명히 본문에는 부분부정으로 표현을 해놨어. 난 책을 다 읽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밑에 내용 파악 똑바로 했는지 물어본 거에 문제에 뭐가 나오냐. 그건 책을 전혀 읽지 않았다. 이 분명히 본문에 이 문장에 뭐, I read not all the books가 있는데, 거기에 대고, 내용 파악 똑바로 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는 책을 한 권도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는 틀린 문장이냐.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나는 책을 모두 다 읽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읽은 책도 있지만, 안 읽은 책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읽지 않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체 부정, 부분 부정은 그런 식으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자, 부분 부정이라면서 써놨는 거 한번 보세요. Every, all, both, always. 그쵸? both 아까 설명했네. 그쵸?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명사면 동그라미 몇 개? 두 개. 그래서 전체 긍정을 만들잖아요. 그쵸? I always go there 했어. I always go there 하면 나는 항상 거기에 간다죠. 근데 I not always go there 했어. 난 항상 거기 가는 건 아니야. I not always go there. 나 항상 거기 가. 이거 해볼까? 자, I not always go there는 무슨 뜻이냐고, 내가 항상 거기에 가는 건 아니다. 갈 때도 있지만 안 갈 때도 있다 라는 부분 부정이죠. 근데 이걸 읽어볼까요? I always don't go there.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항상 거기에 가지 않는다. 이거 I never go there란 말이야. 이건 전체 부정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들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not을 쓰면 모든 뭐가 뭐한 건 아니다. 모든 뭐가 뭐하는 게 아니다. 둘 다 뭐뭐한 건 아니다.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는 항상 거기 간다고 전체 긍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not을 넣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do랑 not이랑 합쳐서 don't go를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전체 부정이 된다고. 근데 여기도 넣을 수 있어.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다가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다가 not을 넣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뜻이 된다고. 부분적으로 부정이 된다고. 얘가 사라지면 얘도 같이 사라져야지. 됐습니까?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이건 무슨 뜻이야? 이다. 그 사람들 전부 다 고등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이건 무슨 뜻이야? 그들 모두 다 고등학생이 아니다죠, 이건. 그렇죠? 전체 부정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not이 없고 여기에 not이 들어가면 전체 다 아니다라는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 not이 있고 Not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그러면 not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해석 어떻게 되겠어? 그들 모두가 고등학생인 건 아니다. 고등학생도 있지만 중딩이나 초딩도 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고등학생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 of them raised a dog 하면 무슨 뜻이야? 그 사람 그 여기 보면 them은 몇 명인지는 알아. 누구진 몰라도 두 명이야 분명히. 그 두 사람들 다 개를 키웠었다죠 이건.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not을 넣는 방법은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 did가 숨어있으니까 어떻게도 할 수 있다?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하면 무슨 뜻이다? 둘 다 안 키웠다. 전체 부정이라고.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둘 다 개 안 키웠어요. 둘 다 X란 말이야. Neither의 뜻이란 말이야. Neither. Neither of them raised a dog의 뜻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했더니 Not both of them raised a dog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들 둘 다 개를 길렀던 건 아니다. 길렀던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부분적으로 부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책에는 없었는데 여러분들 책에 끼워놓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always watch TV 하면 뭐야? 그렇죠. 난 항상 TV를 본다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not을 넣는 방법은 일단 뭐가 있냐. I always don't watch TV가 있죠. I always don't watch TV 하면 나는 항상 TV를 보지 않는다 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었더니 I not always 뭐 여기다 둘을 넣어도 뭐 마치 강조 같네요. 없어도 됩니다. I not always watch TV 하면 내가 항상 TV만 보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관로 지울 것까지는 없고요. 관로 이렇게 합니다. I not always watch TV. 항상 TV만 보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김희철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김희철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아? 걔가 누군데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걔 뭐 걸그룹 춤이란 춤은 뭐 다 따라할 줄 알고 뭐 그렇더만. 맨날 TV만 보나 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김희철한테. Do you always watch TV? 이러겠죠. 맨날 TV만 보냐? 그랬더니 아이 not always watch TV. 아 TV만 보는 건 아니야. 볼 때도 있지만 부분 부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은 뭐 일단 전체 부정하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None, never, neither 같은 것들을 써서 뭐 아무도 그 다음에 절대로 뭐 둘 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고등학생이면 뭐라 그러면 돼?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그렇죠? 걔들 전부 다 고등학생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전부 다 고등학생 아니다 하고 싶으면 여기 있네.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해도 되고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해도 된다. All of them aren't high school students도 전부 다 고등학생 아니다. 전체 부정하고 있습니다.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또는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전부 다 고등학생 아니에요. 근데 not all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했더니 전부 다 고등학생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개를 안 키우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Neither of them raised a dog. 해도 되고 뭐야? Both of them 뭐였어요?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하면 이거 둘 다 안 키운다는 표현이죠. Neither of them raised a dog.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둘 다 개를 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not both of them raised a dog 하니까 둘 다 길렀던 건 아니에요. 어느 걸 다시 천천히 얘기해 봐. not both of them raised a dog. 그렇지. 이거 같은 의미로는 해석은 물론 달라지지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either of them raised a dog이고 해석은 둘 중 한 명은 개를 길렀다가 되겠지. 해석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은 좀 달라요. 느낌은 정보의 내용은 똑같은 either of them raised a dog하고 not both of them raised a dog에 담겨있는 정보는 똑같은데 근데 전달하는 느낌은 달라.
어떻게 다르냐? Not both of them raise a dog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전달하는 말이냐면 그 사람들 둘 다 개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둘 다 개 키웠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땐 Not both of them raise a dog. 아, 두 사람 다 길렀던 건 아닌데? 라고 오류를 정정해주는 느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either of them raise a dog은 그냥 처음 얘기하는 거. 그 사람 둘 중 한 명은 개를 길렀었어. 느낌이 다르다고요. 정보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얘는 왜 안 하고 있지? 자, 얘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문장. 데리고 오면 I never watch TV 하면 된다고요. 그게 I always don't watch TV 하고 왔다고요. I never watch TV. I always don't watch TV. 나 항상 안 봐. 절대 안 봐. I never watch TV. I always don't watch TV. 전체 부정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 not always watch TV 라고 분명히 어떤 기분 속에 있어. I always not watch I not always watch TV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정보 파악 똑바로 됐는지 확인하는 문제에서 그 사람은 항상 TV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I not always watch TV 하면 항상 보는 건 아니다. 볼 때도 있지만 안 볼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anymore. 우리가 단어 할 때 anymore는 그냥 안 했을 텐데, 그치? anymore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educational 뭐 단어도 알겠죠? 우리 중 아무도 과학쌤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고, 안 됐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응용해갖고 됐다. 그 아이들 둘 다 벗어먹는 것을 좀 이따. 근데 수업할 때는 이건 뭐 해보자 라고 할 거야 아마. 둘 다 벗어먹는 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걔들 둘 다 벗어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둘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그녀가 둘 다 재미있지는 않다.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저녁 먹는 건 아니다. 그의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지 않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알아? 갑자기 알아. 누구야?